내추럴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링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6천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바로 그날에 6천의 날에 두 번째 기타. 맞습니다. 네, 오늘 줄리안 라지 시그니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게 613만 원. 그래도 오늘 하는 기타 중에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콜링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보면은 이제 D2H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D2H는 8.5 정도의 점수대가 계속 나왔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OM이니까 5 시리즈를 좀 위주로 볼게요. D2H A가 9.5, 9.0이 나왔었고요. 네, D2H G가 9.5, 9.0. 미쳤다. 네, 장난 아니었죠. 이 가격에. 자, 5 시리즈 보겠습니다. OM2H가 사실 인기는 제일 많았어요. 네. 그리고 OM2H를 저희 또 그 지인분이 사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기 유명한 드라마 음악 감독님이 그분. 네. 아, 그분. 네. 갑자기 오셔서 사가셨어요. 네. 정말 그만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도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있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 돈이 비싸서 그렇지. 진짜 좋아. 네. OM2H A가 99. OM2H 모델이 기본 OM2H 이거 사가셨어요. 기본 OM2H. 네. 이게 8.5, 8.5. OM2H 트레디셔널이 8.5, 9.0. OM2H G 이게 대박이었죠. 아하, 이게 저먼 스프루스인데 이거 거의 리뷰하자마자 나가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9.5, 9.5 장난 아니었습니다. OM2H 딥바디가 9.5, 9.0. 그것도 네. 좋았어. 장난 아니네요. 다 점수를 너무 많이 잘 받아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OM1입니다. 1. 네, OM2 아니고 OM1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 OM 모델 지금 OM1이라고 해서 다른 OM들보다 더 작은 건 아니고, 네,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그 100.5에서 101cm 정도 전장 나오고 두께는 이제 뒷바디의 경우에는 110이 넘어가는데 이 기본 OM들은 100이 안 나와요. 98 정도.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OM2H 아니 OM1 입에 붙어 있어. OM2H가 OM1 JL 모델, 줄리안 라지 모델. 하기 전에 이제 줄리안 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줄리안 라지는 1987년생이에요. 우리보다 87년생. 어리죠. 근데 87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네요. 12월 25일생.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토끼띠네. 진짜 이 아재들. 줄리안 라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진짜 유명했더라고요. 이미 뭐 지금도 많이 유명하지만 그 어렸을 때 10살 때 이미 저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어요. 10살 때 캐나다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에 이런 천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미 10살 11살 때 그렇게 나왔고 13살 때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했고요. 헐. 15살 때 스탠포드 대학의 재즈 워크샵에서 학생들을 헐. 가르쳤대. 15살 때. 그리고 20살에 버클리대 졸업. 헐. 깔끔하죠. 네. 그래서 뭐 2009년도에 데뷔 앨범 발표하고 2009년도에 발표한 거면은 천재 치고는 데뷔 앨범을 좀 늦게 낸 거네요. 97년생인 아 아니구나. 87년생이니까 87. 23살, 22 정도에 이제 앨범을 낸 건데 그리고 나서 뭐 그 이후로 그냥 뭐랄까 신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장이 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아... 아역 배우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연기파 배우가 됐다더라. 약간 이런 느낌에. 네. 대단하다. 그 보통 그 시기에 그 이제 천재 막 신동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인성이 그늘에 좋았나 보다. 그 그늘에 가리기가 쉬운데 지금 이 줄리안 라지 같은 경우에는 천재에서 거장으로라는 네. 수준을 따라다니고 대단하다. 네, 작년에는 최초로 한국에서 줄리안 라지 트리오로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즈 팬들 사이에서는 진짜 가장 보고 싶었던 네, 젊은 기타리스트인데 계속 안 들어와갖고 막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고 있다가 작년에 와서 되게 많은 재즈 팬들이 열광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기타 치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잘 치십니다. 이 뭐 감성 터지는 어떤 그 느릿느릿한 플레이에서부터 막 온갖 이상한 기기기기한 코드 위에다 다 잘해요. 다. 네. 정말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들어가서 솔로를 치라 그러면 테이크마다 아이디어가 다 달라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극찬을 하면서 봤다는 대단하다. 네, 천재
전형적인 천재. 나도 천재하고 싶다. 아 못해. 어, 이미 텄어 우린. 어,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다큐멘터리 나왔지. 맞아. 어, 그렇습니다. 신동은 안 되겠고 신재 씨 할까? 신재 씨. 아 그래. 신재 씨라도 하자. 아, 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끝났다 우리. 자 끝났어 끝났어. 자 613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0.5cm입니다. 무게는 1.62kg로 굉장히 가벼워요. 두께 98mm, 구프레디 뜰레는 77mm입니다. 쉐입은 전형적인 OM 쉐입이고요. 상판에 시트카 스프레스탑이 올라가 있고 특허판이 혼두라스 마호가니입니다. 아 혼두라스 네. 오랜만에 본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벌목 금지로 새로 벨 순 없는 그런 나무인데 예전부터 이제 묵혀놨던 좋은 혼두라스 마호가니들이 기타에 사용될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효과가 있죠. 넥도 혼두라스 마호가니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헤드머신 레릭이에요 레릭. 네 이제 멋지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본넛에 43mm 너트넛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본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면서 좋은 목재로 딱 승부하고 그리고 어떤 기교나 화려함 같은 그런 외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말 그대로 진짜 줄리안 라지의 그런 연주 스타일 같은 느낌의 정말 심플하면서도 정교하고 확실한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줄이 아니죠. 약간 일렉줄 같은 느낌이 올라가 있죠 지금. 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줄리안 라지가 이제 그 연주를 할 때 보면은 톤 좀 후끈하게 잡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좀 뜨끈하게 이렇게 맞아요.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좀 다른 컬링스들과는 다른 OM 바디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달라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스트럼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원래 하는 건 다 들어보고. 네, 뭘 치지? 아, 좋다. 이 마호가니의 평화로운 사운드. 다르죠. 원래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기 조금 힘들고 그 뭔가의 그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뭔가 땡땡한 그렇죠. 약간 땡땡한 타인의 손을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있는데 얘는 좀 되게 편안하고 푸근한 뭔가 이렇게 네. 부들부들하죠 네. 느낌 자체가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리고 튜닝 안정성이 미쳤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 아까 그 하이에서 뭔가 체크 제가 해봤는데 이거를 이 코드를 위에서 쳤거든요. 어. 원래 이게 위에서 치면 약간 어그러져 소리가. 어그러져요 소리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약간 징글 사운드 듣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세방 지적이는 그죠. 이게 뭐 인터네이션이 진짜 좋은 기타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사운드까지 평화로우니까 딱 쳤을 때 아까 이런 거 치면 있잖아. 이 소리가 진짜 좋잖아. 그럼 약간 이렇게 된다. 뭐. 이게 재수없어. 약간 이게 그 좋은데 뭔가 이렇게 베베 몸이 꼬이는 느낌이 있어. 아, 표정 하지 마. 알았어. 뭔데 귀여울라 그러지? 변태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없잖아. 아, 그렇지. 맞아. 하여튼 그런 만큼 굉장히 예쁜 사운드가 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마호가니 잘된 사운드 얘기할 때 근교 사운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맞아요. 굉장히 호재 많은 신도시 사운드. 아, 이거는 네. 목가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겹쳐 있는 사운드예요. 너 되게 반가워요. 혼자서 마호가니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네.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튜닝이 아니라서도 되게 좋고. 피치도 한번 확인할 겸 핑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뭐냐면 심플한데 정확하다라는 그 느낌. 맞아요. 네. 아주 톤이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앰프 톤 없잖아요. 끝났어요. 아, 끝났네. 그럼 바로 다음 거
저기 시연을 들어봐야 되겠네.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오버 드레인보죠. 오버 드레인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런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곡에 아주 딱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 재즈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어떤 화려하고 막 스파클링한 그런 사운드는 없는데 되게 그 뭐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운드 내에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기량을 딱 보여주는 절밥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맛있어요. 근데 절밥인데 되게 맛있는 절밥. 절밥은 원래 한 그릇씩 안 먹잖아요. 정말 나중에 단무지로 두 그릇씩 먹고 싶어. 근데 그걸 싹싹 까먹은 핥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수가 막 엄청 기교가 화려하고 고음이 올라가는 가수가 아닌데 음역대가 되게 많지 좋은. 않은데 그 안에서 엄청 목소리 톤이 좋은 그런 가수 자기 걸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완전 자기 형의 확실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자, 요거 그럼 바로 한 줄평 드리고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지금까지 했던 콜링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콜링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내추럴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바디는 스몰, 사운드는 라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마호가니 기타였어요. 스쿼드 돌려볼게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613만원이요. 뭐 좋아야지.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36점이 나왔습니다. 저 미친 듯이 줬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들어봤던 마호가니 중에 거의 뭐 탑티어라고 할 만한 그 정도 사운드였어요. 너무 좋네요. 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2. 역시 가성비 좀 떨어지네. 600이 넘어가니까 더 깎으려 그랬는데 네, 그래도 좋아서 네. 네, 좋으니까. 네, 편의성 14, 뭐 딱히 별건 없죠. 네, 맞아요. 디자인 15, 심플한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총점 77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그리고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총점 72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4.5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엄청 네, 지금 뭐 보면 가성비가 지금 12, 11이라는 거의 폭격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부분들의 점수들이 상당히 좋아서 총점이 74.5가 나왔고 평균이.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고득점이 나온 기타들 중에 다른 것들은 약간 망했는데 사운드 하나만으로 맞아요. 이 점수가 나온 거야. 네. 정말 사실 뭐 편의성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도 없고 뭐, 네, 뭐 그렇잖아요. 없고 뭐 이게 네. 뭐 그렇다고 디자인이 뭔가 뭐 엄청 특별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 하나만큼은 소리 하나만. 확실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평균이 74.5가 나왔습니다. 74.5. 자, 이렇게 줄리안 라지 시그니처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는 로즈아우드로 달려볼 거예요. 로즈아우드 일단 시작은 가볍게 한 700 정도로 700 2시간 달리다가 그 다음 시간 이제 1200 확 가고. 자,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깁슨 700짜리까지. 아하. 아, 오늘이 6000대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장난 아니다. 네, 다음 시간에 로즈아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